안녕하십니까. 이정면입니다. 슬라이드쇼 괜찮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축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한 그리고 눈이 잠시 즐거웠을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실 때 목적지를 정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 경치, 그리고 체험, 거기에 꼭 또 하나 들어갑니다. 건축. 건축은 저와 같은 건축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느끼고 겪고 접하는 그런 공기와도 같은 필수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런 건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두 건물에는 약 350년의 타임라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실제로 19세기부터 시작된 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서 건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벽체가 구조체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벽이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보다 자유로운 입면과 평면이 가능하게 되었고 넓은 개구부가 생기면서 실내는 더 밝아지고 보다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다양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건축을 주도한 소위 4대 거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르 코르뷔제는 건축을 향하여 라는 저서에 현대 건축의 다섯 가지의 원칙을 보신 것처럼 정리해서 건축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제목에서 딴 보다 나은 건축을 향하여, 조금 바꿨죠? 그런 주제로 이 오늘의 얘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왼쪽이 80년 전의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르 코르뷔제가 설계를 한 혁신적인 주택이죠. 오른쪽이 불과 몇 년 전에 건설된 건물입니다. 주택이죠. 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인간이 겪어온 기술의 변화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그런 변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물은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까요?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발달된 기술과 함께 건축은 안에서, 그 내부에서, 그 가치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노력을 현재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건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변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워 필리스에 살고 계시든 보금자리 주택에 살고 계시든 아니면 달동네 무허가 단칸방에서 살고 계시든 혹은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IT로 업무를 보고 계시든 아니면 거리에서 선풍기로 땀을 식히면서 먼지와 함께 철물을 다듬고 계시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공기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이런 공기와 같이 공간을 느끼고 이런 공간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친숙한 광경이죠. 이글루, 수상가옥, 몽고의 게르.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건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에 맞는 기후, 생활방식, 그리고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그러한 행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운 곳에서는 따뜻해야 되죠. 더운 곳에는 좀 더 시원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물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건축의 일단 기본입니다. 건축은 여러 가지 기술 분야가 조합되어야 합니다. 건축을 인체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쉽게 인체의 뼈대에 해당하는 구조가 있고요.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그리고 핏줄인 기계가 있고 신경에 해당하는 전기가 있고 또 한편 면역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IT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친환경 부문까지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보다 멋지게 보이기 위한 인테리어, 조경, 이런 것까지 모두 합쳐야 건축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술을 융합하는 어쩌면 최초의 창조물이 건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가는 단지 미적인 그런 능력만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술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정통이라는 것이 거기에 엑스퍼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건축이 필요한 사용성, 안전성 또는 요즘 얘기되는 환경성까지 갖춘 그런 좋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건축가가 예술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예술가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표현하는 예술작품을 자기 돈으로 합니다. 붓, 화가가 자기 돈으로 삽니다. 캔버스, 자기 돈으로 사죠. 심지어 조각가, 굉장히 큰 조각물을 만들 때도 거기에 소유된 철재, 석재, 목재 다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가는 우리 돈으로 합니까? 남의 돈으로 합니다. 결국 내 돈이 아니고 건축주의 비용을 빌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에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완성된 건물은 길게는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고 주변에 커다란 심리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저희가 사회적인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가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진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축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건축이란 주제로 그 타임라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는 주로 필요에 의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거가 우리 인간이 시작한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가 둥지라고 부르는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성과 지성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거 이외의 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은 지구에 남아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신혼여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중해 몰타 제도가 있죠. 그 몰타 제도 안에 있는 하가르킨과 문하이드라 사원입니다. 모두 종교주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왕이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미리 만드는 사후 주거이죠. 건축 유적하면 떠오르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또한 신을 기리는 건축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은 아름다운 지중해를 배경으로 기획된 시실리의 로마 시대 원형극장입니다. 터키에 세워진 이에라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원형극장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리고 감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공공건축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막센티우스 공회당 유적입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노트르담 꼽추로 친숙한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입니다. 전형적인 종교 건축으로 중세 건축 양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고딕 양식 건물입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을 다시 근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양에서의 근대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럼 서양만 건축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케이션을 서양이 아니라 우리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축이나 기술이나 산업 등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의 삶과 물리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독특한 해법을 발견했음을 우리 건축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건축의 근본은
기술, 산업, 용도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인문학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량수전의 배열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많이 들었던 말귀죠. 책의 제목입니다. 인문학 서적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현존하는 목조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감각적인 목조 기둥이 있고 그런 목조 기술이 돋보이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빼어난 건축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고 그런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길과 건물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속세로부터 극락에 이르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가치관을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대상으로 풀어낸 걸작이죠. 합천해인사의 장경판전입니다. 한마디로 목판을 보고 나는 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7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 많은 목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기술이 넘쳐나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바람, 온도, 습도 이런 걸 모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의 위치를 잡고 건물의 향을 잡고 그리고 문의 통풍의 정도, 더 나아가 바닥 재료까지 세심하게 결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정하고 완성했습니다. 결국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했느냐가 이 건물이 완성된 건물 또 뛰어난 건물로 있었던 그런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입니다. 이 수원화성의 모든 건축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책으로 화성성역의교라는 책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책에는 설계는 물론 담당 기술자 그리고 벽돌의 개수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현재 거의 완벽하게 원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대한 열정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록물입니다. 우리 조상의 기록에 대한 열정,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인문학에 대해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건축뿐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을의 전체에 담겨져 있는 당대의 사회적인 관습 그리고 사회 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계급사회가 이 마을 전체의 배치에 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 타임라인을 현대로 한번 다시 끌어오겠습니다. 기술과 산업이란 가치가 등장합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철과 유리가 생산되고 그 생산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필요성들까지 생겨가지고 새로운 건축의 기능과 형태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영국의 수정궁입니다. 19세기 중엽에 현대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큰 규모의 유리를 끼워 넣어서 만든 커다란 창과 커다란 개구부가 있는 그런 건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구약성서에 따른 가정입니다만 바벨탑 이후 보다 높은 건물을 향한 인간의 동경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그 필요성이 정당화되었고 고층 건물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보다 쉽게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기술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건축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철골, 유리 이런 건축재료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부르주 칼리파, 높이가 828m에 이르고 층수는 160층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로 완성돼서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건물은 초속 55m의 바람에도 견디고 리히터 규모 6의 지진에도 견디는 최첨단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잠실 롯데 슈퍼타워가 현재 작년 11월 11일 날 허가를 받아서 123층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2015년에 완성될 예정인데 그렇게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100층을 넘어선 초고층 건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계략적인 추산과 경험치를 근거로 할 때 건물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70층이 넘어서면 그 단위 공사비가 통상 두 배 이상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층짜리 건물 하나를 질 수 있는 공사비면 같은 면적의 50층짜리 건물 두 개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비싼 건물을 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통, 환경, 이런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가 넘는 100층 이상의 건물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재정적인 이유로 모두 다 완성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비싼 초고층 건물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검증하고 그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하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건물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는 등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높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겁니다. 즉, 네티즌들의 검색어 1위가 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맨해튼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유공면의 벽체를 설계를 하고 그 벽체를 완성해야 되는데 별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1대1로 도면을 출력해서 그것을 밑그림으로 깔고 그거를 놓고 거기다가 철물 프레임을 보시는 것처럼 제작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설계 기술인 BIM을 쓸 수 있었으면 제가 쏟았던 시간과 노력을 거의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BIM,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입니다. BIM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건물의 형태를 좀 더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시공 방법도 CAM, 컴퓨터 ADD 매니팩처링을 연동해서 더욱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BIM은 가상 공간에 건물의 아바타를 미리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보다 나은 건축을 위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기술,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예술성. 이것이 건축을 정의하는 모든 가치일까요?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미래, 테크 플러스가 열어갈 미래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모두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자리에 입장하시면서 지나오신 공간을 내가 어떤 곳을 지나서 여기 왔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럼 손을 옆으로 내리시면서 의자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이 앉아계신 의자가 어떤 촉감이고 어떤 재료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자, 불을 켰습니다. 이 웅장한 공연장의 바닥이 어떤 재료인지,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벽은 어떤 벽이고 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이팅은 어떻게 달려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눈, 귀, 입, 손, 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한번 이 공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늘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대상이 바로 건축입니다. 여러분은 건축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바로 말이 달리는 속도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말의 속도를 능가하는 자동차가 등장했고 이런 포뮬러1까지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매우 순간적인 만족입니다. 거의 모든 과거의 건축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아무런 인공적인 가감이 읽혀지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의 단아하고 깊음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적절한 느림, 여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1차적인 기술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깊은 욕구를 채우는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느림, 이런 느림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 기억하시죠? 보시는 건물은 노만 포스터라는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런던 시청입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 장치를 이용해서 가장 본격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건물은 같은 규모의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연간 3,000톤 이상의 CO2를 감소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기법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의 적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장소, 그리고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해야지만 가능한 친환경 기법을 적용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우리 건축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도시에서 공공성을 위한 공간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은 뉴욕의 폐쇄된 고가 철로를 매력적인 걷는 길로 만든 하이라인입니다. 이제는 단지 개인이 아니고 공공을 위한 공공성도 우리 건축의 또 다른 화두가 되었습니다. BIM, 아까 잠깐 말씀드린 BIM 기법을 도입해서 외벽과 구조체의 시공을 해결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건축이 외부만이 아니라 건축 내부에도 공공공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의지를 담긴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중독되어버린 엄청난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이런 여유를 가져야 혹시 빠른 사회생활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느림의 가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느림이 존중될 때 건축은 비로소 지금까지 어떤 시각의 대상 또는 경제적인 대상, 투자의 대상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문화로 지적인 유희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핸드백이나 옷차림이 아니라 건물도 화제 대상이 되는 그러한 가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느린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지배적일 때 비로소 사회와 인간을 배려하는 보다 나은 착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착한 건축은 저 건축가 전문인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